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의 조영구입니다. 쌀쌀한 날씨 탓인지 요즘 감기 몸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일단 감기 몸살에 걸리면 전신이 나른하고 삭신이 막 쓰실 뿐만 아니라 목통증 그리고 두통 등의 증상이 함께 찾아와 괴롭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저 조영구가 알려드리는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양 콧볼에서 이 눈썹 사이 코까지 이렇게 쓸어주면서 이렇게 콕콕콕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또 광대뼈 앞쪽에서 귀 앞까지 쓸면서 이렇게 딱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당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손을 막 비비세요. 비벼서 따뜻하게 된 손바닥으로 뒷목 아랫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요. 참 좋다고 합니다. 3회에서 5회만 반복하시면 감기 몸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정보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아저씨 지금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를 살리면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을 거쳐 프리랜서를 넘어 이제 이랜서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랜서? 이랜서가 뭐냐고요? 이 단어가 생소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랜서란 어떤 직업인지 또 이랜서 중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콘텐츠 이랜서는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저희가 취재해왔습니다. 자, 이랜서 어떤 아이템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블로그와 SNS 등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콘텐츠 이랜서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창조경제 일자리의 핵심, 콘텐츠 이랜서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어떻게 해야 콘텐츠 이랜서가 될 수 있는지 트렌드 핫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영보배입니다. 여러분, 이랜스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99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이랜스 경제의 태동이란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돈도 벌고 능력도 발휘를 할 수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랜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이랜서를 소개해드릴까요? 바로 콘텐츠 이랜서입니다. 인터넷에서 일감을 얻고 해결하는 이랜서가 신개념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이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 이랜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콘텐츠 이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콘텐츠 이랜서, 어떤 업무를 하는 일인가요? 콘텐츠와 일렉트로닉 프리랜서의 합성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나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생산해 수입을 얻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글, 댓글 쓰기, 블로그 포스팅 등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콘텐츠 이랜서. 하지만 어떻게 해야 콘텐츠 이랜서로 활동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부업이나 투잡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콘텐츠 이랜서가 될 수 있나요? 혹시 취업 알선 사이트라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2006년 설립된 본사는 콘텐츠 쉐어링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개인의 창작 콘텐츠가 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랜서를 국내 상황에 맞춰 적용한 콘텐츠 이랜서를 알선하는 재택부업 정보 사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콘텐츠 쉐어링 플랫폼 전문 기업에서 개발해 직접 운영 중인 콘텐츠 이랜서 알선 사이트. 일단 이곳에 가입을 하면 리셀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동 수익, 클릭 수익, 댓글 등 총 11가지의 수익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 번만 가입을 하면 평생 콘텐츠 이랜서로 활동이 가능한 건가요? 추가 비용이 없고 기간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으며 평생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매월 약 15회에 걸쳐 콘텐츠 이랜서님들께 수익금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입금 공지 게시판을 개설해 입금 상황과 수익금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콘텐츠 이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결혼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직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다 재택 알바나 부업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콘텐츠 이랜서라는 직업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제가 블로그는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재밌겠다 싶었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놀면서도 아이 돌보면서도 남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였어요. 집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업무가 가능한 콘텐츠 이랜서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클릭하면 개당 1원의 적립금을, 메뉴에 글을 쓰면 개당 20원, 댓글은 개당 5원의 적립금을 쌓아 돌려받을 수 있다. 콘텐츠 이랜서로서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해주시죠. 더욱 프로페셔널한 콘텐츠 이랜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도 더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지금처럼 아이 돌보면서 아이들에게 일하는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겁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와 개발 중인 아이템들을 묶어 콘텐츠 쉐어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각각의 장점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통해 영역을 계속 확산시켜서 국내 최고의 콘텐츠 쉐어링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사 임직원은 365일 밤낮 없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트렌드 핫 이슈 소식도 잘 보셨습니까? 연말이다 보니 지인들과 함께 가지는 성년의 약속 참 많을 겁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만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성년회가 반가우신 분들도 있지만 아유, 난 성년회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숙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 술 많이 드십니다, 성년회 때. 자, 그래서 오늘은 숙취 해소에 좋은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 전에 먼저 우유 한 잔을 마시면요,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드시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시면 좋고요.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 달걀을 드시면요, 알코올의 독소를 없애주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해독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적당한 음주겠죠. 술 조금 드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연말이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기분 좋은 모임 가지시고 힐링하시는 그런 연말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의 조용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